마음을 읽는 한국공항공사의 소식 KBC 뉴스. 안녕하세요, 임지수입니다. 기다렸던 일본 무비자 입국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자 없이 90일 동안 자유롭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에 김포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만석을 기록하고 있고 연세점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주 56회로 증편되는데요. 이번 달 말부터는 양양과 일본 나리타를 잇는 하늘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일본 여행 떠나보세요. KAC가 이번에는 중남미 카리브해로 갑니다.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 국책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페데르날레스 관문공항 건설 사업에 도전하는데요. 공사는 30일 도미니카 공화국 공항청과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페데르날레스 지역의 국제 복합 관광단지 마스터 플랜 수립이 완료됐으며 민간 투자 계약도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남미에서 활발히 진행했던 공사의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중미까지 확장해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KAC가 대한민국 최초로 진출할 카리브해 지역 공항,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KAC와 액티브 시니어가 함께하는 다시 떠나는 수학여행. 새롭게 태어난 포항 경주공항으로 1박 2일 캠투어를 떠났는데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동해 첨성대, 대릉원을 비롯해서 경주 수학여행 명소를 방문해 그 시절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여행 상품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맑고 푸른 가을 날씨, 다시 한번 수학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은행에서 등록한 바이오 정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있다! 은행에 등록한 바이오 정보를 공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연동해두면 전국 14개 공항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이오 인증 전용 통로 해서 손쉽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스마트한 신분 확인! 바이오 정보 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바로 여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10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달 KAC 뉴스를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슝!